지난달 미국 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오랜만에 우리나라 증시, 전 세계 증시가 한꺼번에 올랐습니다. 하지만 최악에서 살짝 내려온 것일 뿐 아직 낙관하긴 이르다는 전망이 여전합니다. 보도에 김정우 기자입니다. 오늘 하루 전 세계 금융시장이 들썩였습니다. 우선 뉴욕 증시 3대 지수부터 급등하면서 동시에 거의 100일 만에 최고치까지 뛰어올랐습니다. 6월에 9%를 넘었던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7월엔 8.5%로 내려왔다는 소식 덕분입니다. 전문가들 예상치보다 더 낮은 수치여서 이젠 물가가 꼭지점을 찍었고 미국 중앙은행도 금리를 덜 가파르게 올릴 거란 기대가 퍼진 겁니다. 우리 금융시장도 바로 반응했습니다.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7,700억 원어치를 사들이면서 80%가 넘는 회사 주식값이 올랐습니다. 코스피는 1.7% 올라 2,500선을 회복했고 코스닥도 1.4% 상승했습니다. 원달러 환율도 7원 이상 떨어졌습니다. 9월 달에 75보다 약한 50bp 정도로 이제 감속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좀 우세해지면서 달러도 약해지고 달러 환율도 더 이상 이제 더 오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하지만 한숨 돌릴 정도지 안심할 상황은 아니라는 지적이 이어집니다. 미국 물가 상승률이 떨어진 건 석유 가격이 내린 영향이 컸기 때문입니다. 대표적으로 식료품 물가가 13.1%나 뛰었을 정도로 다른 부분 물가는 여전히 역사적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식료품하고 에너지를 제외한 그 근원 물가 자체가 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아직은 좀 일시적인가 아닌가라는 이제 평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국제 정세에 따라서 유가가 언제든 다시 뛰어오를 수 있고 경기 부실이 꺼질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히 남아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. SBS 김정우입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김현우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